미세먼지 중에서도 그 초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. 이게 우리 몸에 필터링을 해주는 필터가 있는데 걔보다도 입자가 작아가지고 바로 폐로 들어가서 침착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마스크 많이 써주시고 건강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. 네. 이렇게 중요한 호흡기 건강입니다. 오늘 주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은데 이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?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 우리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호흡기 질환은 이 비염이나 기관지염, 또 후두염, 또 폐렴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. 이런 호흡기 질환을 방치하게 됐을 땐 폐가 망가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봄에 찾아온 벌청객 호흡기 질환이 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과거에는 노래 부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는 오늘의 주인공. 아주 잘 부르시네요. 예, 원래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. 저는 원래 합창 단원이었었거든요. 근데 목 관리를 못해서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그만뒀어요. 10년 이상 열심히 합창 단원으로 활동했었지만 앓고 있던 전식 때문에 직업까지 포기했습니다.